헐. 거야. 이제는 코시 컨트롤 이렇게 됐네. 감마함수? 여기 살고 싶다. 7개월 만에 7년치 수학을 터득한다는 게 가능할까? 여기 7개월 만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아이가 있다. 역대급 실력을 갖춘 만 11살 천재 수학자 홍한주. 경시대회 한 번 나가본 적 없었던 아이의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점수는 무려 88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미적분학 중간고사 역시 일단 풀었다 하면 모두 정답. 제가 지금까지 만든 공식이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7, 8개. 어려운 수학 기억 가득한 이 공식들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 테일러 급수나 오일러의 정리, 합동식 이런 건 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거든요. 7개월 만에 이런 학생들을 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가능한가요 이게? 한주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한 것일까? 한주 생각하기에 이렇게 단시간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7개월 만에 생각하지. 어떻게 하냐고.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중하는 마음. 한주에게 수학은 곧 열정이었으니. 근데 이 학생은 해설, 내가 왜 못할까에 대한 문제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형의 공부를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된 수학과의 뜨거운 만남. 어쩌면 한주는 매일 밤 꿈속에서 수학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한주의 말처럼 열정이 7개월의 비밀이었을까? 한주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뤄낼 수 있을 나이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도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촬영 중이던 어느 날, 한주가 거실창에 수학 공식을 잔뜩 적어뒀던 상황. 엄마한테 혼났는데, 처음 봤으면. 이를 목격한 엄마의 반응은? 오, 맛있죠? 와, 엄마가 혼내지 않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히려 한주가 만든 공식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와. 한주한테는 네가 공부를 하던 뭘 하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 일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는 제일 좋다.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라 했어요. 한주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서 제일 인상적인 것은요, 부모님이 어떤 방향으로 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3 모드 오 이런 거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당찬 질문에 교수님도 꽤나 긴 풀이 과정을 꼼꼼히도 설명해 주시는데. 한주는 뭐가 되고 싶어? 수학 교수가 되고 싶어. 그래? 야. 나는 직업이 선생이니까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게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숙제 선생님 이메일 계정으로. 이야, 이 언제든 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멋진 선물까지. 교수님 만나보니 어땠어요? 기뻤어요. 신이 났어요. 교수님과 많이 소통하면서 수학 실력을 키우는 멋진 홍한주가 되겠습니다. 화이팅!